아침부터 누구야? 누구세요? 키기요. 졸업하다. 아, 저기 예전에 내가 집 주소 줬던 거를 아직도 갖고 있었나 보네. 읽어봐.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.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이제 훨훨 날 차례입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어, 이건 뭐지? 에이, 난 또 금반지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네. 왜 하필 제일 꼬레비 장결이야, 줄령 왕을 주든가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예요. 이 작은 졸은 비록 한 발짝씩밖에 못 나가지만 절대 후퇴가 없는 놈입니다. 물러나고 싶을 때, 주저앉고 싶을 때 이걸 꼭 쥐고 다시 힘을 내요. 저도 타국에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물러서고 싶을 때마다 이 녀석 덕을 좀 봤답니다. 와, 이게 다 뭐냐고? 우와, 이게 다 몇 벌이야? 자, 야, 88 사이즈 없나? 88 사이즈? 이거 내가 입으면 터지겠지? 나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니? 조르바님은 어떤 분이니? 만나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. 그런 인사 받고 싶었으면 진작에 신분 드러내고 생색을 냈겠지. 나도 이름도 연락처도 몰라. 힘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조르바님.